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초목다리 있습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arrivals gate? Do you see that blue wall? The gate is right behind that wall. Thank you so much. Excuse me. Excuse me. Where is the arrivals gate? Where is the arrivals gate? 그쵸, 도착 게이트가 어디 있나요라고 실례합니다고 좀 공손하게 우리가 물어봤고요. 그쵸? 자, do you see that blue wall? Do you see that blue wall? 저 파란 벽이 보이나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Wall이 다시 한번 무슨 뜻? Wall? 벽. 벽. 그쵸? 발음 조심하시고요. 자, the gate is right behind that wall. The gate is right behind that wall. 그 게이트가 저 벽 바로 뒤에 있습니다. Right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네. 상관은 없어요. Behind는 무엇의 뒤에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라고 할 때 much는 여기서 부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thank you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쓰는 법을 여러분들이 문장에 넣어가지고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서 부사를 쓴 거는 네. 일반 동사랑 보통 쓰기 때문에 여기 thank라는 거는 일반 동사입니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용기 있게 한번 말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거 괜히 ABAB 있는 게 아니죠. 이거 같이 친구와 연습해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도 용기를 가지고 네. 미션을 한번 해결해볼게요. Alright. 미션 해결! 어머, 내가 늦은 건 아니겠지? Excuse me. Can I assist? Right there. The plane. Where is the arrivals gate? Do you see that blue wall? My God, The gate I see. Is right behind the wall. I see. Yeah, behind that wall. Okay. 두손 공손히 하고.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Yes, bye-bye. Goodbye. 친구야, 나 간다. 몰래 가야지. 누렸습니다. 또 한 주 아름답게 마무리했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는 공항에 외국에 가서도 뭐가 도착인지, 뭐가 출발인지 이런 그렇죠. 것 좀 알아둘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열심히 공부했고요. 네. 오늘은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걷어드려야 되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의 영어 실력이 어디까지 성장했나? 영어 실력 수금하는 날입니다. 수금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렇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퀴즈 나갑니다. 나의 자동차는 내 자동차는 이 건물 뒤에 있다. 아하. 내 자동차는 이 건물의 뒤에 있다. 아우, 거. 말하고 싶어. 그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거. 뒤에 그거. 네. 오케이. 자, 안다고 치고요.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왕초보 영어 게시판에 오셔서 정답 막 올려 주시고 또 항상 우리 또 파이팅의 메시지 남겨 주시면 정말 정말 저희는 행복합니다. 저희도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주말을 신나게 보내고 네네네. 월요일에 가정 영어로 인사드려야겠죠? Alright. 여러분, 월요일에 만나요. Bye. Bye.